저는 이제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러 욕실에 들어왔는데요. 욕실에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 녀석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헤어에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모발이 굉장히 풍성해가지고서 사실은 헤어에는 늘좀 자신만만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늘 머리 손질도 많이 하고 열도 많이 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번 호되게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러지 말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탈모 완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샴푸, 트리트먼트, 뭐 마스크 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녀석들인데 이 친구들을 딱 사용을 해보니까 오! 왜 내가 이제까지 몰랐지?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제 모발 그리고 또 뿌리, 모근이 아주 튼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가장 좋았던 건제 머리가 약간 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이렇게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머리 열감이 확 사라지는 그런 시원한 느낌까지 너무나 마음에 쏙 들게 와닿았던 이 제품이에요. 해보기 전에 먼저 제형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사실 편백수가 듬뿍듬뿍 담겨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백수 하면은 편백나무. 편백나무 하면 또 사실 피톤치드. 왜 우리 여행 가면 편백나무 숲 이런 데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그 피톤치드가 바로 두피의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성 두피 진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여기 바로 써 있어요. 생강, 레몬,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생강은 여러분 두피에 영양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든든하게 영양을 주고 또 우리 레몬은 항산화 효과, 피부에 가는 노화를 방지하고 두피에서도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머리에 있는 노폐물 있죠. 보이지 않아서 쌓이기 쉬운 그런 노폐물들을 잘 제거해주고 또 피지도 잘 제거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어서 생강과 레몬의 조합은 차로도 많이 마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요소들인데, 아, 이게 샴푸에 들어갈 생각을 왜 내가 여태까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는 원래도 레몬 생강차를 좋아하는 데다가 향까지 딱 그러고 성분까지 완벽하니까 정말 너무나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약산성 제품이라서 굉장히 순하고 좀 민감하신 분들 있죠. 좀 독한 거 쓰면 바로 두피든 피부든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은 굉장히 부담감이 전혀 없는 상쾌한 숲향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탈모 방지랑 또 모발 생장 촉진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특허 성분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탈모 완화 기능을 아주 톡톡히 해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샴푸인데, 좀 이렇게 쫀쫀하고, 보이시죠? 굉장히 진한, 굉장히 찰진 느낌의 요렇게 타입인데, 거품이 잘 날까 했는데, 머리에 물과 함께 거품 내는 순간 놀라운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발 볼륨도 굉장히 잘 살고요. 두피가 일단은 너무 시원하다 보니까 머리 감고 난 직후에도 그렇고 머리 헤어스타일링을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기분 좋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샴푸하기 전에 약간 두피 마사지 겸해서 빗으로 머리를 좀 빗어주면은 머리 엉킴도 없고, 거품도 잘 나고, 샴푸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머리를 감기 전에 두피를 좀더 약간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머리 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브러싱을 몇번 해주고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형을
되게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이 두피에 잘 닿게 마사지를 잘 해준 다음에 자기네들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라고 저는 이 거품을 좀 얹어놓고 한 3분 이렇게 방치를 해뒀다가 근데 벌써 이 거품이 닿아있잖아요. 물은 따뜻한 물로 했거든요, 제가. 그랬는데도 벌써 이렇게 두피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거품을 씻어내고 또 트리트먼트도 뭔가 팩으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청량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발 끝에도 하지만 팩처럼 두피에 잘 닿을 수 있게끔 발라가지고 마사지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시간을 가졌다가 두피에 정성을 들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 자, 이제 이렇게 3분쯤 지난 것 같죠? 저는 이제 헹궈 보도록 할게요. 헹구고 나면 훨씬 더 상쾌하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잘 마무리하고 올게요. 이따 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샴푸를 마쳤습니다. 너무나 개운한데요. 이건 탈모 샴푸인데 이게 말리고 나면 머릿결이 굉장히 찰랑찰랑 거려요. 그래서 스타일링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두피 관리 소홀히 하지 말고 차근차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샴푸도 마쳤고 자기 전 마무리 샤워를 싹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저랑 같이 하신 하루 어떠셨어요? 좀 더 친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좋은 일주일 보내다가 다음에 또 뜨겁게 금요일 밤에 만나도록 해요. 전 이만 쓸쓸로 갈게요. 안녕! 가! 나가!